어른들도 계시고 억울하게 매도당한 저는 답을 들어야겠는데요. 찾아뵙고 답을 듣겠습니다. 너 징계위원회에 넘겨줄 거라는 거 사실이야? 고모님이 정말 그랬냐고. 그래. 이것들. 당신 혹시 강태인 끌어안고 자폭하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차은동 걔야? 맞냐고. 그래.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을. 강태인 유일한 약점 지금 걔밖에 없어. 그래서 강태인이랑 걔를 붙여놓고. 내가 붙인 게 아니라 걔가 강태인을 지발로 찾아온 거야. 강태인 잡아 죽이겠다고. 왜 강태인이야? 그 일로 이러는 거면 나하고 당신한테.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걔 추가 형량 때려서 교도소에서 5년을 더 썩게 만든 게 내가 아니라 강태인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강태인을 죽여야지 왜 내 피를 말리는데? 결국엔 차은동이 강태인을 갈아먹을 거야.